예. 그럼 또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죠. 이제 이렇게 해서 성전을 인용해서, 그죠. 두 가지 방법으로 설명했습니다. 그죠. 오원에 대해서 11가지로 관찰해 보는 것이 첫 번째였습니다. 그죠. 과거, 현재, 미래, 멀리 있거나 가까이 있거나 등등 해서, 그죠. 그렇게 해서 11가지로 관찰해 보니까 결론은 뭡니까? 결국은 오원은 11가지, 55가지로 관찰을 해 봐도 전부 무상이고 괴로움이고 무화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다음 경전에 나타나는 그죠 오원을 40가지로 관찰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를 부타오사님 그죠 40가지에 대해서 쭉 다 설명을 하고 이 40가지 가운데 처음에 10가지는 40가지 가운데 어떤 거는 10가지는 무상을 설명하는 것이고 어떤 5가지는 무화를 설명하는 것이고 나머지 25가지는 괴로움을 설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죠 이 40가지 관찰도 결국은 뭡니까 무상 고 무화로 귀결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다음 뭡니까? 이제 우리 그죠? 이제 신정진 염정해를 맑히는 아홉 가지 방법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적으로 일어난 상가들이 부서짐을 봐야 되고요. 자, 신중하게 수행해야 되고,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적절하게 수행하고, 삼매 표상을 잘 잡아 성취하고, 깨달음의 구성 요소들을 적당히 생계하고, 몸과 생명의 무관심함을 이제 확립시키고, 출리로 극복하고 중간에 그만두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그죠? 자, 이렇게 해서, 그죠? 흙의 명상 주제에 대한 해서, 이건 저, 우리, 저, 제 1권에 나옵니다. 저, 제 4장에서 나오는 7가지 그죠? 부적당한 것을 버리고, 7가지 적당한 것을 반복하여, 어떤 때는 물질을 명상해야 되고, 어떤 때는 정신을 명상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그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5가지로 그죠 물질의 생겨남을 봄 그 물질과 정신을 그죠 이제 그 뭡니까 저 해체해서 그죠 하나하나 무상고 무화를 통찰하는 방법을 여기서 제시하고 계십니다. 자 물질의 생겨남을 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우리가 뭡니까 앞에 18장에서는 해체해서 보기가 핵심이었습니다. 됐죠? 개념적 존재를 정신 물질로 즉 온으로 12처 18개로 해체해서 보는 것이 주 관점이 있고, 그죠? 여기서는 뭡니까? 이렇게 해체해 놓고 보면은 그때 드러나는 5원, 12체, 18개 등등은 전부 무상이고 고고 무화라는 데 지금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물질의 생겨남을 봄입니다. 그죠? 이제 그렇게 해서 물질은 이거 앞에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물질하면 물질이 생겨나는 원인은 몇 가지가 있었습니까? 네 가지가 있었죠? 그죠? 모든 물질이 생기는 원인은 뭡니까? 첫째로 업, 그죠? 그 다음에 마음, 그 다음에 온도, 그 다음에 음식 됐죠? 앞에 다 나왔습니다. 어머니 나 모르는데 10년 한 사람하고 지금 한 사람하고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죠? 그런 상식적으로 봐도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죠? 내한테 있는 물질은 기본적으로 업의 소생이겠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기본적으로는 또 마음의 소생입니다. 맞죠? 그렇잖아요. 그럼 기본적으로 온도의 소생입니다. 대죠? 온도의 변화에 따라서, 그죠? 감기도 걸리고, 여러 물질적인 변화가 오죠? 그 다음에 뭡니까? 이 내 몸뚱이는 음식의 소생이죠? 맞죠? 예, 그러니까 상식적으로도 통합니다. 그죠? 이거를 우리 아비다마 길라잡 6장에서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붙다고 선생님이 그죠? 이거를 22번 이하에서 그죠? 이제 좀 이걸 좀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22번 앞입니다. 22번입니다. 물질에 대해 명상하면서 물질이 생겨나는 것을 보아야 한다. 예를 들면 이 물질은 업 등 네 가지 원인에서 생겼다. 됐죠? 업, 마음, 온도, 음식. 됐죠? 그죠? 이 가운데서 모든 중생들의 물질을 생길 때 첫 번째로 업에서 생긴다. 재생연결의 순간에 태생에게는 세 가지 상속을 통해서 토대, 몸, 성의 10원소라는 30가지 물질이 생긴다. 이랬습니다. 여기서 세 가지 상속은 한 찰나는 일어나고 머물고 사라지는 세 아찰나로 구성되어 있죠. 꼭 세 아찰나를 만들고 밑에 그 줄을 달아놨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죠? 이들은 재생연결의 마음이 일어나는 순간에 생긴다. 일어나는 순간처럼 머무는 순간과 멸하는 순간에도 생긴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 가운데 물질은, 자, 이것이 우리 그죠? 상자부 아비담마에서 물질과 정신을 보는 기준입니다. 23번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물질은 천천히 멸하고 무겁게 일어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마음은 신속하게 멸하고 가볍게 일어난다. 우리 상식적으로 봐서 그렇겠죠. 뭐 정말 그런가는 모르겠는데 있잖아요. 그죠? 정신이 물질보다 가벼워야죠.
정신이 물질보다 재빨라야 되겠죠. 상식으로 봅시다. 그죠? 그래서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마음처럼 그렇게 가볍게, 그죠? 일어나는 것은 그 어떤 법도 보지 못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이건 안구따리니까 나타난 겁니다. 그럼 24번은 아주 유명한 기절입니다. 그죠? 상자부 아비담마가 전개되는, 그죠? 특히 상자부 아비담마의 인식 과정이 전개되는, 그죠? 그 대전제가 되는 말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24번은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의, 이건 우리 아비담마 길라잡에도 제가 인용을 해놨습니다. 하나의 물질이 머물 때 16번의 잠재의식이 일어나고 멸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마음은 일어나는 순간과 머무는 순간과 멸하는 순간이 모두 같다. 길이가 같다 이 말입니다. 그죠? 시간 단위가 같다 이 말입니다. 그죠? 물질은 일어나는 순간과 멸하는 순간에만 빠른 것이 마음의 순간들과 같다. 머무는 순간은 길어서 16개의 마음들이 일어나고 멸하는 만큼 머문다. 우리 아비담마 길라잡이 할 때 다 봤지요. 그죠? 어머니 나는 모르는데 공부한 사람하고 아는 사람하고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 찰나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먼저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죠. 저는 물질 찰나와 심찰나를 구분해야 됩니다. 우리 상자부 아비담마의 가장 큰 특징이 물질 찰나와 심찰나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북방 우리 아비달마나 그죠? 유식 이런 데서는 물질 찰나와 심찰나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구분하지 않다마는 물질 찰나의 길이와 심찰나의 길이가 똑같습니다. 됐죠? 물질 찰나가 0.00001초라면은 심찰나도 0.00001초라는 겁니다. 됐죠? 그런데 상자부 아비달마는 물질 찰나와 심찰나의 길이를 다르게 봅니다. 아주 중요한 전제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여기를 보면 어떻게 됩니까? 자, 하나의 물질이 머물 때입니다. 머물 때. 그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죠? 결국 물질 찰나는 어떻게 되는 거면 그죠? 일어나고 머물고 사라지는 세 아찰나로 구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죠? 전에도 제가 계속 강조했지만 주석서 문헌에서는 아찰나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죠? 아찰나라는 말을 쓰지 않으면 혼란이 옵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거를 서버 모멘트라고 옮깁니다. 찰나는 모멘트라고 옮깁니다. 그죠? 서브 모멘트라고 옮깁니다. 그러니까 서버가 들어가니까 어떻게 되겠죠? 이거를 이제 서브 모멘트를 찰나로 옮기면 서브 모멘트는 어떻게 옮기면 되겠어요? 예? 찰나니까 서브 찰나. 말도 안 됩니다. 그죠? 예, 그래서 우리 책을 보다 그죠? 기상천외 한 용어들은 다 제가 한 겁니다. 우리 그 원장선생님은 대림선생님은 마음이 올곧은 사람 돼서 그죠? 기상천외한 용어는 잘 안 씁니다. 네. 그래서 요게 찰나면은 그죠? 원자보다 작은 걸 우리 뭐라 합니까? 아원자 이런 말 쓰죠. 그죠? 네. 그러니까 찰나보다 작은 거는 아찰나. 아찰나 좋죠. 그죠? 어감도 좋아요. 그죠? 그래서 아찰나라고 옮겼습니다. 됐죠? 근데 이 아찰나라는 말은 수로는 예, 그 주석 쓰는 경은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됐죠, 그죠? 그 구분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자, 그래서 물질은 그죠? 그래서 그 한번 읽어봅시다, 그죠? 이거 자, 그걸 한번 그죠? 자, 그 24번의 세 번째 줄입니다. 물질은 일어나는 순간과 멸하는 순간에만 빠른 것이 마음의 순간들과 같다. 제가 왜 요거를 작게 그려놨겠어요? 에, 마음처럼 그죠? 마음의 아찰라처럼 이거는 그죠? 똑같아 했잖아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머무는 순간, 이 머무는 순간이죠. 머무는 순간은 길어서 16개의 마음들이 일어나고 멸하는 만큼 머문다. 됐죠? 이란 뭡니까? 마음은 여기서 뭡니까? 이렇게 여기 몇 개란 말입니까? 16개. 됐죠? 그죠? 그래서 물질이 정확하게, 우리가 이제 그죠? 그 서양적인 표현으로 정확하게 하면은 물질이 머무는 아찰라에 마음은 몇 번 일어난다는 겁니까? 16번 일어나고 머물고 사라진다는 겁니다. 됐죠? 그죠? 그 요것이 중요한 전제입니다. 이 전제가 다 어떻게 됩니까? 그죠? 그 아비담마 문헌에 적용이 되어서 아비담마의 그죠? 그 엄격한 인식 과정이 전개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 의문은 뭡니까? 그러면 과연 부처님께서는 그죠? 물질 찰나와 그죠? 정신, 마음의 찰나가 다르다고 하셨는가? 더군다나 16배 빠르다고 하셨는가?
궁금하죠? 궁금 안 한 분들은 됐습니다. 한번 넘어갑시다. 예, 그래서 그죠? 찾아보면은 경에는 그 다음에 이제 아비다마 칠론에는 이런 표현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주석서 문헌에서부터 나타나고 있습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런 근거로 몇 가지를 그 드립니다만, 그죠? 구체적으로 이런 표현은 주석서 문헌에서 설명이 되고 있고요. 그 이제 적어도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아비다마 칠론이 결집되고 3차 결집 이후에 있잖아요. 우리 굳이 따지자면 BC 그죠? 한 300년 이후에 그죠? 확립된 그 인식 과정을 그죠? 더 엄밀하게 하기 위해서 그 확정된 그 뭐 논리적인 귀결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물질이 머무는 아찰라에 마음은 16번 일어나고 머물고 사라진다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죠? 이제 이걸 전체 적용시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물질이 일어나고 머물고 사라지는 그걸 다 합치면은 물질은 요 우리 마음보다 몇 배 빠릅니까? 요거 16 빼고 여기 3분의 1이죠. 그러니까 그죠? 요거하고 여기 같습니다. 길이가. 됐죠? 요거하고 요거도 길이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3분의 1이고 요거 3분의 1이죠. 그럼 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3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은 16과 3분의 2. 아, 그죠? 예. 그죠? 자, 우리 정신은 우리 마음은 물질보다 16과 3분의 2배 빠르다. 그죠? 그런데 옳죠, 그죠? 박수 막 쳐야 되겠죠? 예? 그런데 큰 모순을 범하고 있습니다. 3분의 2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예? 그건 말장난입니다. 이제 수학적인 계산에는, 수학적인 산수잖아요. 산수로 보면 3분의 2가 있는데, 실제로는 뭡니까? 3분의 2 마음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여러 이제 그 주석서 문헌에서는 그죠? 물질은 마음보다 총 합치면 뭡니까? 17배 빠르다 이랍니다. 됐죠? 왜 17배가 나온 거 아시겠죠? 와, 저도 처음에는 이게 해결이 안 돼 갖고 있잖아요. 이거 산수잖아요. 제가 그래도 그죠? 산수과 좀 했다고 있잖아요. 이 산수잖아. 산수로 봐도 16과 3분의 2인데 16과 3분의 2배 빠르다 이래야 되는데 17배 빠르다 일어났어요. 그리고 막 여러 주석을 찾아봐도 설명해 놓은 게 없어요. 그러다가 뭡니까? 한참 지나고 문득 생각해 보니까 3분의 2 마음이라는 건 없어요. 됐죠, 그죠? 그러니까 17배 빠르다. 그죠? 이렇게 해버리는 겁니다. 됐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이것이 우리죠. 그 상자부 불교에서 그렇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물질 찰나와 심찰나를 구분하고 있는 그죠? 뭐 문헌으로 보면 저는 청정도론의 이 그죠? 그 20장 이 24번이 제일 오래된 문헌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왜냐하면 다른 출처를 아직 못 봤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 청정도론 요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 물질 찰나와 심찰나를 구분하는 그죠? 기준이고 그다음 뭡니까? 물질이 머무는 순간에 물질이 머무는 아찰나에 마음은 16번 일어나서 머물고 사라진다는 요 규정 있잖아요. 그죠? 하나의 물질이 머물 때 16번의 잠재의식이 일어나고 멸한다. 요 부분 있잖아요. 그죠? 예, 요것이 예, 우리 상자부 인식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전제가 된다. 이제 요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죠? 우리 이제 그 심장 토대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아, 나 이거 모르겠다. 모르겠다는 분은 안 봐도 됩니다. 됐죠? 그죠? 이제 요렇게 해서 그죠? 26번 그렇게 넘어갑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그죠? 요거는 왜냐면 제일 처음 재생 연결식이 일어났을 때 어떤 물질이 일어나느냐 요거를 먼저 설명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일 기본적으로 30가지 물질이 생긴다고 되겠습니다. 요거는 기억을 해 놓으면 좋습니다. 22번 문단에 보면 그죠? 앞으로 돌아갑니다. 그죠? 자, 세 가지 상속을 통해서 토대, 몸, 성의 시본소라는 30가지 물질이 생긴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 그죠? 그 토대는 심장 토대를 이야기합니다. 됐죠? 그죠? 예, 심장 토대인데, 그렇게 각각의 10가지가 되어서 30가지가 됩니다. 왜 10가지가 됩니까? 예를 들어서 심장 토대가 왜 10가지가 됩니까? 심장 토대가, 이거는 깔라빠로 존재합니다. 됐죠? 그죠? 물질은, 원자 상태로 존재하지 못합니다. 깔라빠로 존재합니다. 심장 토대가 있기 위해서는 10가지 기본적인 물질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8가지 우리가 기본적인 게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분리할 수 없는 8가지 들어가야 됩니다.
여덟 가지 뭡니까? 지수화풍 색향미 영양분 됐죠? 여덟 가지가 들어가야 되고 이거는 살아있는 물질입니까? 죽은 물질입니까? 살아있죠. 그러니까 물질의 생명 기능이 들어가야 되겠죠. 아홉 가지죠. 그 다음에 심장 토대의 역할을 하는 물질이 있어야 되겠죠. 심장 토대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열 가지입니다. 됐죠. 그죠? 이렇게 해서 열 가지고 몸도 똑같이 해서 그렇고 성도 똑같이 해서 그렇습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비담마적으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아비담마에서는 우리가 저 생명체가 최초에 태어나는 그 순간에 성도 결정된다고 보는 겁니다. 근데 저는 정말로 그런 거 안 그런 건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아비담마적으로 보면 있잖아요. 최초로 재생연결식이 딱 엄마 배속에 있잖아요. 재생연결식이 딱 그죠? 일어날 때 그 순간에 성도 결정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왜 성은 왜 열 가지가 됐습니까? 이거 똑같습니다. 지수화풍 색향미 영양분 생명기능. 그럼 성은 남성 아니면 여성이겠죠? 남성 여성이 함께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자로 몸을 수태를 하더라도 성의 구성 요소는 열 가지고 됐죠? 여자로 그죠 수태를 하더라도 그죠 그 성의 물질은 10원소가 됩니다. 됐죠? 그죠? 이제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막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25번 뭐 그것도 쭉 읽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26번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이렇게 해서 그죠? 거기 되면은 물질은 뭡니까? 매 찰나에 매 아찰나에 그죠? 우리 그죠? 매 아찰나에 그죠? 업에서 생긴 물질이 그죠? 그 생긴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물질은 첫째가 업에서 생긴 물질이겠죠. 그죠? 자, 업에서 생긴 물질을 해서 그죠? 여기서 27번에서는 이제 업을 관찰하고 업에서 생긴 것, 업을 조건한 것, 업을 조건한 마음에서 생긴 것, 업을 조건한 음식에서 생긴 것, 업을 조건한 온도에서 생긴 것 이렇게 해서 그죠? 이제 업에서 생긴 물질을 여섯 가지로 나눠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됐죠? 그럼 우리가 어떤 게 업입니까? 28번에 딱 나와 있죠? 유익하거나 해로운 의도. 맞죠? 우리가 의도를 업이라 합니다. 근데 모든 의도가 업이 아닙니다. 유익하거나 해로운 마음에 들어있는 의도. 됐죠? 그죠? 그거를 업이라 합니다. 그럼 업에서 생긴 것이란, 그죠? 등등등등 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시간 관계상 넘어갑니다. 어머, 나 봐도 모르겠다. 그만입니다.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2번. 마음에서 생긴 물질을 해서 그죠? 마음에서 생긴 물질을 다시 다섯 가지로 30번에서 그죠? 관찰의 방법을 그죠? 논의의 방법을 다섯 가지로 정리합니다. 마음이란 무엇이고 마음에서 생긴 것, 마음을 조건한 것, 마음을 조건한 음식에서 생긴 것, 마음을 조건한 온도에서 생긴 것 이렇게 해서 그죠? 다섯 가지로 나누어서 이죠 마음에서 생긴 물질을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넘어갑니다. 그다음에 237쪽입니다. 음식에서 생긴 물질에서 그죠? 이것도 다섯 가지 항목을 그죠? 설정을 하고 하나씩 설명합니다. 음식이란 무엇인가? 음식에서 생긴 것, 음식을 조건한 것, 음식을 조건한 음식에서 생긴 것, 음식을 조건한 온도에서 생긴 것 이렇게 해서 그죠? 쭉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 장 넘기시면은 238쪽 온도에서 생긴 물질입니다. 온도에서 생긴 물질도 온도에서 생긴 것, 온도를 조건한 것, 온도를 조건한 온도에서 생긴 것, 온도를 조건한 음식에서 생긴 것 이렇게 해서 그죠? 다섯 가지로 나누어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다음에 우리가 딴 거는 있잖아요. 다 우리 내 몸으로 보면은 살아 있는 것에만 해당됩니다. 됐죠? 업에서 생긴 물질, 그죠? 그다음에 마음에서 생긴 물질, 음식에서 생긴 물질 이건 다 살아 있는 물질에만 적용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온도에서 생긴 물질은 살아있지 않는 것에도 적용된다. 이게 여기 한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입니다. 41번입니다. 41번에서 넷째 줄입니다. 온도에서 생긴 물질은 오랜 기간에 걸쳐 생겨나며 업에서 생기지 않은 무정물의 경우에도 생겨난다. 그래서 여기서 무정물이라 해서 그죠. 업에서 생기지 않은 무정물은 우리 몸속에 보면 머리털, 몸털, 손발톱, 이빨, 피부, 사마귀 등 그죠. 살아있는 몸의 무감각한 부분. 됐죠? 그죠? 이것도 이제 불교에서는 그죠? 이제 온도에서 생긴 물질의 영역에 넣거든. 그럼 죽어서 뭡니까? 시체. 됐죠? 그죠? 예, 그것도 예, 시체에 부패하는 데는 온도가 가장 큰 역할을 하죠.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